안녕하세요. 꽃대신대 유아정 무당입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그렇죠. 꽃대신당 선생님의 또 이 새해 이 신년운세는 또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뭐 각각 사람마다 이게 이제 신년에 이제 더 디테일한 점사는 봐야 되겠지만 어느 띠가 좋다, 어느 띠가 운세가 살아난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알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제 띠에 대해서 우리가 12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쥐띠가 시작하니까 자축인사 진사오미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자에 대해서 이제 자가 쥐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띠에 대해서 쥐띠가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죠. 좀안 풀리고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봐요. 몸수도 좀안 좋았을 거고 그동안에. 근데 쥐띠들이 기해년에는 조금 상승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희소식이네요. 그래서 시간상 내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자, 올해 24살 병자 쥐띠가 좀 작년보다는 운세가 좀 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병자 쥐띠는 좀 몸짐방에 껴서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상반기에는 조금 답답함이 있어. 근데 24살이니까 아무래도 뭐 학생이라 직장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내를 가져라. 하반기에는 좀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조금 여름 하시절을 좀 지나고 나면 좀내 계획했던 바좀 이룰 수 있고 직장이나 어떤 학업에 자기가 추진하는 게 조금 성과가 좋지 않을까,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또 그러고 36 갑자생 쥐띠. 그동안에 좀 애인이나 뭐 없던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축하받을 수 있는 결혼 문제나 이런 게좀새 식구가 늘을 수 있어. 그래서 또 축하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조금 갑자생 쥐띠들은 투자나 사업의 어떤 첫 출발이나 내가 조금 생각했던 걸좀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또 임자생 쥐띠들. 임자생 쥐띠들은 조금 그동안에 조금 답답했다고 봐요. 근데 이 48이잖아. 근데 이제 좀 가정으로나 어떤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또한 사업에 또 부진이 되고 금전이 많이 손실이 됐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올해 기해년에 들어서서 임자생 쥐띠들은 조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조금 해결이 못했던 거 아니면은 법정 소송이 조금 있었던 사람들 이런 게 조금 풀린다고 봐요. 그래서 임자생 쥐띠들을 조금 앞으로는 조금 기해년에는 더 크게 활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경자생 쥐띠. 경자생 쥐띠는 조금 몸수가 조금 나는 안 좋다고 봐요. 그동안에 좀 관절이나 나이에 좀 몸이 조금 많이 아팠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도 조금 기해년에는 관절이나 다리나 이런 쪽에 또 남자들은 조금 질병에 조금 몸이 기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금전운은 조금 상승을 보일 수 있어요. 뭐, 그동안에 사업을 했을 때 부질했다든가 좀 올해 기해년에 좀 변동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72, 무자생이죠. 무자생들은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뭐 손주나 아니면은 자식 때문에 조금 내가 근심 걱정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좀 자식과 친척 간에 뭐 주변에 조금 돈독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또 나이가 이제 7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대체적으로 금전운은 좀다 풀릴 거라고 봅니다. 또한 84 병자생. 병자생 쥐띠들은 조금 장년수나 무술년에는 많이 좀 병원 신세를 많이 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올해 기해년에는 그 어려움을
겪고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 짧은 명이 기나 길게 뻗쳐나갈 거라고 봐.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요. 네네. 몸이 많이 아팠다는 사람들은 좀 몸이 회복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 쥐띠들은 좀 활력이 많이 돼 있고 또 영색하잖아요. 쥐띠들이 좀 영색하고 재빠르고 또 그러니까 아마 기해년에는 많은 활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